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할 월드컵은 부심 월드컵.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부심 허세. 허세. 허세까지. 네. 첫 번째, 키부심. 키. 키 큰 거 부심 부리는 거. 그리고 고생부심. 근데 고생부심은 보통 이제 그, 전반적으로 좀 많이 깔려있는 게 있죠. 키부심은 사실 난 키부심을 부리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 저도 본 적이 없어요. 키 큰 사람은 그렇게 부심 안 부려요. 오히려. 그냥 키 큰 사람을 여자들이 좋아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남자가 부러워한다거나. 남자들이 부러워한다거나. 네, 좀 그런 느낌으로 가지 키 큰 사람이 막 부심을 부린다거나 허세를 부린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근데 고생부심은 좀 있어요. 확실히. 고생부심은 있죠. 그래서 막 뭐 하면은 야 너 그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이게 있어 레파트리가 해보지도 않고 뭘 아니 누군가 어떤 자기의 고생에 대해서 얘기하면 배틀리부터 항상 내가 더 고생했다 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막 불행 배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말이 올라요 뭐 전국 노예 자랑 맞죠. 그런 식으로 족쇄 자랑. 되게 시니컬하게 달아요. 누가 꼭 와가지고 네네. 꼭 마치 요즘으로 좀 찐특 뭐 이렇게 붙이듯이 네네. 지나간 사람이 꼭 그거 하나 하고 자라. 가 전국 노예 자랑, 전국 족쇄 자랑. 그래서 좀 약간 좀 전반적으로 좀 집에 오는 건 고생 부심이지 않을까. 고생 부심 가죠. 고생 부심. 자 다음 부심 하나도 안 무서워. 야 이게 무섭냐? 야 무서워 이게? 나는 겁이 없어. 난 겁이 없어. 이게 좀 그걸로 좀 연결되는 것 같아. 놀이동산. 네네네. 야, 이거 무섭냐? 이런 느낌. 공포영화 볼 때도. 아, 티어부심 나왔습니다. 이거 강력한 우승 후보예요. 티어부심. 티어부심. 뭐, 다이아 막 이런 거요? 근데 이것도 부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부터. 네. 자꾸 흰색 남기거든요, 지금. 네네네. 편집하신 분이. 네. 나도 이거 부심인가? 부심이야 좀? 이거 편집 이거 편집 부심인가? 디자인 부심 디자이너 부심 있어요. 아나 아까 진짜 있어. 디자이너 아까도 부심 오른쪽 있어. 여기 흰색 보였거든요. 이 그러니까 선이? 그거를 막 지적을 안 하면 못 참아요. 나 이거 좀 부심 같아. 아 이거 좀 해주면 안 그게 왜 부심이냐면 내가 이만큼 미감이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그거에 대해 그 이면에는 역겨운 자기 자랑이 들어가 있었다는 그렇지. 거죠. 나는 이걸 위해서 이걸 느끼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고 이렇게 섬세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 그냥 알아 먹었으면 됐는데 꼭 맞춤법 교정해 주려는 것처럼. 그렇죠. 이거 좀 해주면 안 돼요? 이런 느낌. 아, 막 못 견디겠어, 막 지랄 발광. 아 이거 못 견디겠어 막 안달 복달 나도 있어 그런 거 다 있지 않아요 이런 느낌 티어 부심은 제가 이런 티어가 있는 오락을 잘 안 해봐서 이게 진짜 심해요 티어 부심 네, 이거는 사람 취급을 안 해줘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야 이게 무섭냐 이거는 이거 무서울 수도 있겠는데 나는 전혀 안 무서워 자기 자랑이 좀 강하다 보면은 이거는 네. 그냥 이해를 못해 왜 브론즈지 그냥 사람 같이만 하면 사람같이만 하면 되는데 왜 브론즈지? 이해를 못해 그냥 아예 이해를 못해 그냥 거기서 나오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와 그 멸시 모멸감 근데 저게 지금 생각이 났는데 제가 군대 전역하고 얼마 후에 제 동기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어딜 갔는데 거기가 다단계 회사였어요 웰빙 테크라고 거기 티어가 딱 저렇게 돼 있어 브론즈 실버 골드 이렇게 다이아 뭐 웰빙 이렇게 올라가요. 네. 근데 그 사람들도 약간 좀 그 티어 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네, 저는 뭐 저는 지금 이제 뭐 루비인데요. 네.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군대 그 계급 부심하고도 연결이 되네요. 그렇겠네요. 그쵸? 이런 거 있잖아. 막 진짜 많이 보는 거. 상병 말이에요. 네, 쌍말. 그러면 쌍말인데 쌍말이면은 충분히 군생활 한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많이 했죠. 근데 그거 알면서도 병장들이 야 군생활 뭐 다 했냐? 야 어디 그 짬찌끄레기가 하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래. 너 아직 병장 아니야. 막 그런 거. 좀 약간 부심. 병장의 어떤 부심. 마인드씨 작가님 아시죠? 네. 그 주짓수 퍼플 벨트를 따시고. 네네네. 한동안 계속 그 자랑을 하셨어요. 홍보. 이것도 어쩌면 티어 부심인가요?
당연히 티어죠. 네. 이게 티어라는 게 나쁜 게 아닌 게 동기 부여가 되잖아요. 네. 내가 벨트 부심. 그러니까 그거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잖아. 그런 동기 부여 측면에서는 좋은데. 네. 근데 마인드 씨 작가님은 갑자기 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스윗하고 네. 뭔가 그 유쾌한 이미지의 사람도 이 티어 부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자유롭지 부심이다. 않다. 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티어 부심으로 티어 부심으로 티어 부심으로 가겠습니다. 자, 힙세 힙합 허세를 줄인 거예요. 아, 힙세와 아. 승부심. 이건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승부심은 그게 여자분이 있나요? 이런 게 나는 잘 모르겠네. 일단 전화 연결을 좀 해볼까요? 공혁준님에게 한번 전화를 해볼까요? 승부심 있나? 아니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이버만 웹툰 티어 챌린저급 되나요? 웹툰에 티어가 있어요? 네이버면? 연재처에 티어가 있더라고요. 네. 나눠놨어 실제로 누가? 누가? 그러니까 이게 서열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만 그런 거 아니야. 아, 당연하죠. 어. 네. 그냥 인간. 아니 뭐 그런, 동물 종특이야 동물 아니, 종특 그런 이미지 되게 많이 봤죠. 뭐, 네. 뭐 시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뭐 천상계 뭐 핸드폰 쫙 다 항상 학교, 나와 학교 대학교 네 이거 포유 영장류 특이야 이거 원숭이도 그 사회에서 티어에 나누잖아요. 짐승 특이야 짐승까지는 모르겠고 집단 행동하는 그 동물들 특 네. 마운팅 하잖아. 걔네들도 원숭이들도 만나면은 서열 높은 애가 이렇게 올라타요. 그거 같은 건가요? 아, 과시. 네. 예. 찍어 누르는 느낌. 네. 힙합 퍼센은 아세요? 몰라요. 저는 이제 힙합을 되게 좋아해서 많이 듣는데 가사가 네. 자기 과시가 되게 많아요. 나는 예. 이제 뭐 이런 것도 샀고 머니 스웩이라 그러잖아. 막 네. 이런 것도 있고 나는 뭐 파티에 가면 여자들이 줄을 서고 뭐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아. 머니 스웩 아니면 뭐 내가 잘났다 나 잘났고 크롬 헐츠 그리고 실력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어떤 자기 과시 내 랩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다 너희들을 찍어 누른다. 뭐 이런 근데 그게 되게 극단적이에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아우 쟤 너 잘하는데 나한테는 안 돼 이런 느낌 아니고 넌 존내 좆밥 나는 존내 짱 이거 되게 극단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돈으로 뭘 하고 있을 때 넌 뭘 하고 있지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온도차가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느낌이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천상계 너는 아이언 리거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리고 이 그게 허세죠. 과장하는 거 극단적으로 사진에 나온 거 은머스의 선생님 아닌가요? 스윙스입니다. 스윙스 네, 은머스의 선생님 아무튼 뒤에 계신 분들이 그 스웩에 흠뻑 취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승부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승부심이 자세에서 나오네요. 이 가슴에 대해 자부심 있는 분은 더 활짝 좀 약간 뒤에 계신 분은 좀 약간 이런 느낌 어깨가 좀 이렇게 굽은 느낌. 근데 저 부분은 정말 모르겠네요. 승부심. 그러면 힙합 어세로? 힙세로 가죠. 힙세로 갈게요. 네. 지금 잘 모르니까 패스. 주먹 허세. 주먹. 아 누가 싸움을 잘한다. 아 이거 있어요. 있어요. 네. 안일권님 채널. 아, 그것도 이제 주먹 어세를 컨셉으로 한 그게, 개그 채널이죠. 그렇죠. 연예인 싸움 1등. 진짜 재밌어요, 근데. 최근에 뭐 누구 만나시지 않았나요? 최근에 누구를 10일 붙어서 누구를 뭐 이렇게. 힘콩! 다스렸는데. 힘콩님 만난 거. 그 정도 어세가 아니라니까. 네. 알고 보니까 마이크 타이슨이었대. 다스렸다? 그리고 막 자기를 막 몇 년 동안 졸졸 따라다니는 여자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안젤리나 졸리였대. 아. 뭐 이런 거야. 하여튼. 근데 정치인들이 쓰는 말 아니야? 다스린다? 쓰다듬어줬다. 아 쓰다듬어줬다. 근데 그 허언이 컨셉이에요. 진짜 웃겨. 그리고 상어 앉아본 본 사람도 있어요? 낚시부심. 나 이만한 거 잡아봤다. 아 낚시부심. 이거 낚시는 또 제가 안 해가지고 또 모르겠네. 근데 이제 주먹부심은 좀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싸운 거, 누굴 때리고 이런 거가 사실은 그 뭐 1대1로 막 맞짱을 떠서 정정당당하게 결투를 하더라도 네. 이게 뭐 상해를 입힌 거잖아요. 그쵸. 남에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자랑하는 거 자체가 일단 앞에서 그 티어 부심 같이 네. 그 사회적 동물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네.
강해, 원초적인 강함. 네네네. 이거에 대한 지금 자부심이 깔린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한 10대, 20대 초반 이때까지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나이 먹고 저러면 너무 추해. 나이 먹고. 나이 먹고? 한 50살인데? 짱 출신. 포트폴리오에, 아니, 그, 이력서에 짱 출신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게 되게 어떤 낭만으로 또 포장이 돼요. 아. 낭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씨, 철없을 때 얘기해요. 하지만, 입가에 은은하게 번지는 미소, 그리고 막 막진 않아. 진짜 부끄러워하진 않아. 저는 진짜 부끄러워했던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이런 식이에요. 너 누구랑 싸우면 너 이길 수 있냐? 이러면은, 처음에는, 아니, 그런 생각을 왜 하냐고, 왜 싸우냐고, 이러다가, 잠깐 있다가, 지진 않지, 내가. 이래. 계속 마음에 두고 있어. 계속, 머릿속에서는 계속 싸우고 있어, 지금.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아, 내가 쳐. 내가 쳐. 이렇게 하고, 머릿속에는 몇 초 컷. 그럴 수 있어. 이미 공방이 펼쳐지고 있어. 근데 왜냐면 내가 저가 마치 그냥 있자. 아, 아니야. 내가 진짜 저. 이런 느낌 아니고. 네네. 아, 내가 저. 누가 봐도 그냥 하는 빈말 하는 게 너무 지나. 아, 내가 저. 거기서 안일구 님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 졌다 치자. 졌다 쳐. 내가 너한테 왜 거짓말을 하겠냐. 맨날 이거 하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생명체인 이상 강함을 추구하기 마련이야.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물리적인 싸움을 안 해도 내가 그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 때 되게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다는 맞아.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싸움을 안 하더라도 뭐 힘이 세. 네. 뭐 아니면 뭐 할 그러면 사람을 대할 때도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네네네. 극단적인 상황이 돼도 뭐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깔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신이 있는 거야. 자신감을 급하게 충전해야 될 때 파워 포즈를 취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가슴 쭉 펴고. 그건 승부심 포즈인데요? 아까? 그것도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같은 맥락일 거예요 아마. 좀 승부심이 있나 봐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주먹컷으로 가죠. 주먹컷에. 네. 자, 그리고 맵부심. 매운 거 잘 먹는다 나. 귀여워. 아, 맵부심 있어. 이거 있어. 있어. 아, 이거 진짜 있어, 맵부심. 이게 매워? 하면서. 땀 막, 주룩주룩. 이게 매워? 그리고, 치즈 넣어달라고 한마디 했다가, 대가리 터질 뻔. 왜요? 네? 야! 치즈를 왜 넣어? 왜? 넣으면 어때? 매운맛이 중화되니까? 중화된다고. 야! 치즈를 왜 넣어? 우유 같은 거 마셔도 안 돼요? 대가리 터져요, 그러면. 아, 이거 약간. 쿨피스, 이거, 꺼낸다? 아, 여기 쿨피스, 바로 대가리 터져요. 옛날에, 매운 거 엄청 유명할 때 있었어요. 그, 닭발. 불닭. 예, 맞아요, 맞아요. 진짜 있었어. 그때, 난 이거,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건가? 캡사이신 맛. 왜냐면 저는 매운 거 진짜 못 먹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그때 안산에 엄청 유명한, 그, 닭발집이 있었어요. 네. 정든 닭발이라고. 네네네. 다른 지역에서 와서 먹을 정도로 컸어요. 네.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막 죽을 것 같아. 너무 괴로워. 고통스러워, 맞아. 아파요, 진짜.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정든 닭발을 먹을 때 드는 생각이, 그냥 좀 덜 맵게 하면 진짜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맵게 하지? 막 진짜 뒤져버릴 것 같았어, 진짜로. 다 막 혀가 막 타가지고 막 다. 그 맛에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그 너무 심했어요, 진짜. 약간 좀 그 세디스트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마조히스트. 몸을 괴롭히면서 느끼는 어떤 쿨피스가 막 계속 들어가 막. 사이다 시키잖아요 거기서. 안 먹을 수가 없죠. 사이다 시키면 어떻게 먹는 줄 알아요? 어떻게 페트병으로 팔아요 거기는. 아, 워낙 많이 섭취를 많이 하니까. 아, 그 되게 좋진 않다 사실. 그죠. 근데 맛은 있어요. 아, 맛은 있겠죠. 어떻게 맵부심. 그리고 어중간한데 잘하는 척하면 오그라드. 저런 거 있어.
노래도 그렇고 기교 넣는 기교 넣거나 막 바이브레이션인데 되게 꼴뱅이 싫은 바이브레이션 있거든요. 특히 싫은 바이브레이션. 그게 언제 많이 나왔냐? 네. 그 휘성님 노래 할 때 많이 나와. 안 되나 요. 요. 이래. 우리 어제 그저께 국수 먹을 때 들었던 그랬나 봐. 김영중님 버전이 아니었어요. 하지 마. 왜요? 꺼보세요. 면담 좀 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꺼요. 알았어. 꺼요. 이해했어요. 꺼요. 저거 맨 왼쪽. 네. 아하. 그래요. 자, 아무튼 그 노래 잘하는 그 기교 넣는 거. 기교 넣는 허세. 노래뿐만이 아니에요. 막 제가 막 성우 흉내 내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어중간한데 나중에 막 잘하는 척하면서 멋있는 목소리 막 내잖아요. 꼴뵈기 싫어요. 그럼. 아. 그럼 저 그 바비킴님 노래할 때 한 대 치고 싶었나요? 아니 그거는 잘하는 척 안 해서 좋았어요. 잘하는 척은 해야지 꼴뵈기 싫은 거야. 아 나름 한 건데 저 그거. 아 그래요? 네. 한 번 더 보여줘요 그거. 아 지금 될지 모르겠다. 사랑의 태구 사이버 대하. 사랑의 태구 사이버 대하. 이건 그냥 웃겨. 태구 사이버 대학교. 호. 사랑해요. 이건 그냥 개웃긴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중간한데 잘하는 척 하는 레파토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어떤 CM송 같은 거는. 어! 눌러버렸다. 그런 거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고해나 누가 봐도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멋있는 노래. 원곡이. 그거를 하면서 그 멋을 추구하니까 이제 꼴뵈기 싫어진 거지. 알겠습니다. 아, 맵부심이 더 극혐이었는데 맵부심을 못했네. 그래. 제가 아무거나 눌러요. 죄송합니다. 네. 자, 다음 아이폰 부심. 아. 아, 아이폰 최고죠. 그 다음에 인맥 부심. 근데 진짜로 아이폰 부심이 요즘에는 좀 많이 사라졌거든요. 네, 옛날에는 아이폰이 많이 안 이뻐져가지고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누가 봐도 아이폰이 소위 이뻤으니까. 말하는 좀 충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진짜 솔직히 다 까놓고 우리 소신발언 해봅시다. 있었어 있었어. 톡 까놓고 지금 있었어. 솔직히 아이폰 충이시죠? 그냥 이용자예요. 그러니까 아이폰 매니아시죠? 매니아가 아니고 아이폰만 쓰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매니아라 그래요. 아니 그냥 아니 아이클라우드 때문에 계속 쓰는 거예요 연금. 그러니까 그게 매니아라니까요. 아이폰 아, 매니아. 아이폰만 쓰는 사람. 매니아는 아니야. 매니아는 막 그 막 발표하는 날 막 생방 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매니아지. 난 아무 관심 없어요. 그거는 완전 하드 매니아. 아 그래요? 매니아예요. 아이폰을 선호하고 아이폰을 좋아하고. 아 그쵸. 안드로이드랑 아이폰 중에는 아이폰을 쓰죠. 네. 아무튼 매니아 특 자기가 매니아인 줄 모름. 에? 아니죠. 아무튼 아이폰 충이신데 네. 옛날에가 더 심했겠죠? 아무래도. 아니 난 지금 아이폰이 몇 가지 나온 줄도 몰라요. 아 진짜예요. 진짜 몰라. 아니 나도 아는데? 아니 진짜 모른다니까 나는. X까지 나왔잖아요. X 다음에 또 뭐 발표하지 않았어요? 안 해. 아니 함정수사 걸렸네. 그게 아니라 허이 몰라 진짜. 근데 모른다니까. 뭘 몰라. 아니 계속 맨날 뭘 발표하니까. 근데 내가 X 산지 1년 넘었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 사이에 뭔가 발표했을 거야. 난 이게 일종의 부심이라고 보입니다. 난 솔직히. 뭐가? 허세. 그 철없을 때 그 싸움 얘기할 때. 아 나 철없을 때 했던 거야. 아 나 아이폰 안 좋아해. 나 요즘에. 아유 그냥 좋아한다 치자 쳐. 아유 근데 매니아다 치자. 그냥 매니아야 매니아. 아 근데 몇 가지 나온지도 몰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몇 가지 나온지 모른대. 최신형 쓰고 있는데 이미 최신형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몰라 나온 거를. 생폰이야. 아 아이폰 부심. 괜찮아요? 아이폰 부심이 이거 생폰 쓰는 사람들이 껍데기 심은 안 이쁘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응? 껍데기 심은 사람들이 딱 보면은 야 껍데기 심을 거면 아이폰을 왜 써. 그런 말은 안 해. 그게 진수야 진짜. 아이폰 그 쓰는 사람의 진수. 그 모든 생각이 다 집대성돼 있는. 아니, 그 근데 한마디야. 그런 말은 안 해요. 내가 그냥 생폰을 쓰는 거지. 난 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형이 했다는 게 아니고. 아 그쵸. 아이폰 매니아들이 한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맞아 맞아. 근데 생폰이 그립감이 진짜 좋긴 좋죠? 아무튼 그 아이폰 부심 좀 심해요 확실히. 근데 이거
그러니까 좀 인정합니다, 솔직히. 근데 초창기엔 인정합니다. 진짜 이뻤어요. 아, 이뻤죠, 처음에는. 어, 인 린정이야. 아, 지금도 이뻐. 아이폰 3에서 4까지 나 인정. 린정. 지금도 이뻐, 지금도. 자, 다음. 저거 진짜 꼴보기 싫은데. 인맥 부심이요. 인맥 부심 제일 꼴보기 싫은 건 뭔지 알아요? 몰라. 성 빼고 얘기하기. 아, 이말년 작가 만화 너무 재밌어. 그러면 아, 말년이? 아, 그렇게? 이거. 근데 말년이라 하니까 급이 좀 떨어진다. 아, 병건이? 아니, 아니. 본명 얘기. 아니, 아, 아니 대상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야, 이제. 슈퍼스타. 슈퍼스타? 슈퍼스타. 유재석 씨 막 얘기할 때. 아, 그치, 그치. 아, 재석이 형? 이런 거 있잖아. 아, 재석이 형? 좀 꼴보기 싫지 않아요? 손 빼고 얘기하기? 그럼 풍이 형 꼴보기 싫다는 얘기인가요? 왜요? 아, 재석이 형 그러잖아요. 풍이 형이 그랬어요? 네, 맨날. 나는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아니, 형이라고 하는 거 꼴보기 싫다고 해서. 아니, 아니, 성을 빼고, 이렇게. 아니, 그분은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당연히 알잖아요. 네. 근데, 누가 봐도 모를 것 같은 사람이 그럴 때. 둘이 해피투게더도 했는데,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근데, 모를 것 같은 사람이 그런 게 꼴보기 싫다고요. 자, 그러면, 뭘로, 뭐가 좀 더 그거죠? 전 인맥부심이 좀. 인맥부심이?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잘 모르니까. 안면부심 한 생각나는 거 있었는데. 여행부심. 어디 가봤다, 어디 가봤다. 어디 가봤다. 여행부심. 군부심. 이거 좀 이렇게 계급부심, 티어부심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군부심. 근데 군부심이 옛날엔 있었어요. 실제로. 저 군대 다닐 때쯤에 군대는 그래도 다녀와야지. 이런 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표현이 되게 자조적으로 나와요. 어떤 느낌이죠? 가기 싫은데 끌려갔다. 이런 고백들을 해요, 요즘에는. 부심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놀리는 것도 옛날에는, 아, 군대 간다, 막 이렇게 놀린다, 이게. 막 안 놀려, 그냥. 조롱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예. 이제는 막, 옛날에, 와, 고생 좀 해 하면서 뭐, 아, 난 갔다 왔어. 뭐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뭐, 끌려가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아. 국방의 의무 축하해. 그 노래도 아무튼. 있잖아요. 여행 부심은 어떤 거야? 여행 부심은 아, 왜 여행을 안 가냐? 여행 가라. 견문 넓은 거 부심. 견문 아 어디 가봤다 어디 가봤다 내가 뭐 견문 어디 가봤는데 파리에서 먹었을 때랑 맛이 다르네? 이런 거 갑자기? 갑자기? 아 이탈리아에서 뭐. 와플 먹는데 아 이거는 진짜 저기 벨기에 그 광장에 그 가로수 옆에 그 집이 진짜 맛있는데 뭐 이런 거요? 좀 그런 게 있어요. 견문부심이 있어. 그리고 틈만 나면 여행을 가라 그래. 그러면서 견문이 넓어진다고 여행을 좀 가라 그래. 계속 틈만 나면 여행 가기 싫어도 그냥 계속 가래. 여행을. 여행이 좋긴 그러니까 여행을 좋아하는 성격이 있고 안 좋아하는 성격인데 여행 안 좋아하는 성격인 사람도 계속 여행을 가래.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근데 철면수심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철면수심 막 강요하진 않아요. 아, 철면수심 여행 좋아하세요? 옛날에 그 세계 일주 다녀. 와, 대단하다. 근데 걔는 말을 재밌게 하는 거고, 그 느낌이 달라. 아, 여행부심은 역겨운 게 사대주의가 깔려있다라고 미술대학생님이.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좀 그런 느낌이고. 여행부심. 그러면 좀 어떤, 이게 군부심 많이 퇴색된 것 같거든요? 요즘 좀 그 부심 부린다는 느낌 아니야? 억울해, 좀. 억울해 하는 느낌이야. 그치. 여행부심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진짜 군대 갔다 온 걸로 나는 뭐 나라에 뭐 봉사를 했다. 뭐 이상한 부심이 있었었던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옛날에는 좀 약간 나라와 나를 동일시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쵸. 그래서 지키러 간다. 나라의 어떤 구성원이 잘하면 우리도 다 자부심을 느끼고. 맞아. 그렇게 자연스럽게 많이 교육을 받고 그래 왔는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물이 많이 빠졌어요, 그게. 좀 개인주의 성향이 많이 생기고. 근데 뭐 이게 좋고 이게 좋고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뭐 다른 느낌? 자, 다음. 마이너 부심 홍대병. 이거 굉장히 심각한 병이죠? 홍대병. 아니죠. 나만 알던 나작침. 여기도 있잖아. 나작침.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거예요. 인터넷 방송을 선호한다? 일단 홍대병이에요. 이말년은 집에서 혼자 방송할 때가 좋았다. 이말 심지어 이런 말을 해요. 뭐요? 영상 보지도 않으면서 이말년은
연걸전 할 때가 제일 텐션이 좋았다. 어. 그리고 연걸전 영상은 안 봐.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유입들 많아져서 꼭 너무 싫다. 물이 흐려졌다. 막 이런 거. 근데 유입, 그게 유입. 그런 것도 있어요. 막 시선을 네. 저한테 두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그래서, 좋아하는 거야. 너무 좋아해서 그래.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버거워하니까 네, 네. 재미도를 떠나서 네. 작은 시절에 부담 없게 하는 그 모습. 네, 네, 네. 연걸전이 재밌었다기보다는 그렇죠. 그 부담 없이 그냥 편하게 노는 걸 보는 게 좋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연걸전을 하는 방송에서 연걸전의 마음대로 화면은 근데. 이만큼이고 캠은 요만큼인데 요만큼만 이만큼을 보는 거죠. 그런 느낌인 거죠. 이해는 갑니다.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표현하는 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해 가요. 자, 음악은 나라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야. 음악 허세. 비슷해요. 근데 이거 좀 약간 이게 좀 들어가 있어요. 음악 허세도 좀 약간 안 듣는 음악 들으면서. 그치. 보통 저 음악 허세는 되게 마이너한 음악들을 들으면서 하거든. 그러니까 신청곡도 왠지 마이클 잭슨 노래는 라디오에 신청하는 게 좀 부끄러운 거야. 너무 팝이야. 너무 유명하니까. 너무 팝의 대명사. 아무도 마이클 잭슨 노래 신청을 안 해. 아 맞아. 근데 너무 좋은데 노래가. 너무 히트를 쳐버려가지고. 그래서 막 스릴러 신청한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 그러니까 다 막 제3국 음악이나 그런 걸 신청하잖아요. 그린그림님 감사합니다. 연걸전 때 봐온 사람으로서 실제로 그때 텐션이 높았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찾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런 음악을 접하기가. 근데 이제 저희 때는 그런 걸 구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었잖아요. 어디에 가서 뭐 그런 걸 취급하는 또 오프라인에 가서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더 막 부심이 있고 그랬던 것 같아. 이거는 진짜 귀하기 힘든 거야 하면서 구하기 힘든 거라고. 그림그림님은 지금 연걸전 유튜브 정주행 중이에요. 계속 댓글을 달면서 계속 정주행하고 계세요. 무슨 진짜 순례자처럼. 연걸전은 거기 지금 약간 순례 그거 같은 거죠. 순례길. 완전투까지 오신 거 보면 거의 다 보셨어요. 요거는 둘 다 비슷하긴 한데 마이너가 더 포괄적이죠? 포괄적이죠. 네. 이게 더 큰 개념이죠. 네. 마이너 부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국 노래는 사랑 노래, 이별 노래밖에 없다면서 시즈곤 같은 거 들으라던 친구 새끼 생각난다. 시즈곤도 이별 노래야. 제목이 그녀가 떠났다는데? 시즈곤도 이별 노래야. 시즈곤은 약간 그 전투력 측정기 같은 노래 아니에요? 고음 측정 노래? 네. 근데 저는 사랑 노래를 싫어하는 게 네. 사춘기에서 좀 많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가 워낙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청개구리 심보가 좀 있는 거예요. 사춘기 때는 좀 그래요. 아니 근데 노래라는 게 거의 99%가 사랑 노래일 텐데요. 근데 아닌 노래도 많잖아요. 어떤 거요? 담배가게 아가씨. 그것도 담배가게 아가씨한테 잘 보이려고 깡패랑 싸우는 내용인데? 거의 99% 아니에요 진짜? 하이리 꼬부기 퍼터풀 야도란 피존 투또가스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 아무튼 그런 것만 들었다고?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랑 노래가 싫은 게 아니고 네. 그때 표현을 잘 못한 거예요. 사춘기 때 사랑 노래가 싫은 게 아니고 진부한 사랑 노래를 싫은 거예요. 싫어한 거예요. 진부한 사랑 노래요? 표현이 되게 진부한 거죠. 아 가사가 그리고 막 가사가 되게 시적인 것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또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 때 아 사랑 노래는 별로야라고 하는 게 진부하거나 상투적인 사랑 노래가 싫다는 표현이었어요. 원래는. 자 다음은 지역 부심. 아 지역 부심. 아 서울 부심. 서울이 많아요. 진짜 서울이 많아. 이것도 근데 일산 부심도 있다. 일산 부심 있어. 윤담배. 그러니까 약간 신도시 부심 있어. 신도시 부심. 아 난 일산 부심 부리는 사람을 실제로 처음 봤어요. 근데 그게 윤담배님은 약간 힙합 좋아하시잖아요. 그 문화 중에 또 하나야. 자기 동네 얘기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요? 일산 그 시장 안 하고 몰라. 아니 근데 이게 지역 부심이 예.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은 네. 야구팀 같은 경우도 다 지역 연고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나는 서울생인데 네. 일단 서울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있다고 해서 그 팀을 응원하게 되는 게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런 게 있나 봐요. 대구가 더위부심이 좀 있대요. 맞나요? 대구분들 맞나요? 대구에 더위부심 좀 있어요? 리얼리스? 그러면서 이래. 뭐야? 나 딱 그려져. 나 보진 않았거든요? 네네. 외지인이 와요, 대구에. 네네. 하! 뭔 놈이 왜 이렇게 더위가 덥냐? 야, 이건 하나도 안 더운 거야. 선선한 거야, 이 정도는. 이 그림이 너무 그려져, 난. 이게 더워? 이거? 이게 더워? 오늘은 괜찮은 날인데? 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수학여행 보통 뭐 한 6월에 가잖아요. 누가 내복을 입고 왔어. 야, 너 어떻게 내복을 입고 왔어? 그러니까 걔가 그 인도에 살다가 온 거야. 초등학교 때까지. 아, 뭄바이에 비하면 여긴 지금 겨울이 같고 막. 아, 그래서 내복을 입고 왔어? 내복을 입고 왔어. 허세의 도구로. 아, 허세가 아니고 진짜 이게 추웠던 거지. 아, 경주였거든요. 뭄바이 부심. 뭄바이 부심. 아, 지역 부심, 뭄바이 부심 인정합니다. 인정해. 네. 저는 근데 좀 이거랑 비슷하게 그거 있었, 저도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야? 미세먼지 부심. 어디요? 안산이요? 아니, 그, 요즘에 네. 날씨 좀 막 미세먼지 심하면 네. 괜찮은데? 아! 이게 숨쉬기 힘들어? 그건 그거잖아. 그냥 마스크 다들 쓰고 다니니까 꼴보기 싫어서 또. 아니, 다른 지역에서 막 이렇게 좀. 다른 지역에서요? 이렇게 좀 오잖아요. 네네네. 좀 약간 뭐야, 깨끗한 지역. 미세먼지 네. 좀 들인데. 그러면, 아우, 서울은 공기가. 그래? 괜찮아. 오늘은 괜찮은 날인데? 이 정도면은. 야, 이 정도면은. 미세먼지 부심. 응. 저 미세먼지 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전 불감증이래. 아니, 한창 안 좋을 때는 나쁨만 떠도 감사하더라고. 맞아. 뭄바이 부심 인정. 그리고 과거도르. 과거도르. 이게. 왕년. 이게 그 축구에 발롱도르 상 같이. 이 좀 뭐 이렇게 뭐 그런 건가 봐요. 뭐 수상 뭐 과거 도르 수상. 내가 왕년에 뭐 이랬다. 고생 부심하고는 약간 다른 거예요. 고생 부심은 약간 네거티브한 자랑이라면 이거는 되게 파지티브한 자랑. 둘 다 들어야 한다면은 이걸 듣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과거 부심? 과거 부심 중에 아 긍정적인 고생담이 낫냐 아니면 성공담이 낫냐? 아 긍정적인. 아니 둘 다 싫긴 한데 둘 중 하나만 들어야 된다면 저는 성공담이 날 것 같아. 예. 왜냐면 고생한 얘기는 들으면 좀 축축 처져요. 아 축축 처지기도 하고 성공담은 내가 모르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재밌어. 그러니까 아예 상상도 못해본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이 정도까지 해봤다가 성공을 하면 그래서 근데 잘 안 되는 거는 그냥 상상의 범위 안에 있어. 알겠습니다. 저는 뭄바이 부심이 너무 임팩트가 커서 네. 지역 부심으로 저도요. 내복을 입었던 막 오한이 6월인데 애들 다 반팔 입고 있는데 아 이거는 근데 좀 사진이 좀 그 좀 그 그 뭐지 좀 숙연해지네 뭔가 애기가 흡연하니까 근데 너무 맛있게 피네 근데 사진을 왜 이런 걸 써 최민수 씨님 IQ가 멘사급이에요? 멘사 그거예요 회원이에요? 실제, 회원이에요 와 네. 멘사 부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멘사 회원 몇 명이 있는데 실제로 웹툰 작가 중에 비타민 작가님 아 비타민 작가님 멘사요? 네, 멜랑콜리 그리신 비타민 작가님이 멘사 회원 저는 그 배진수 작가님 아 그분도 멘사 회원이요? 네 그 금요일 그 짝에 나오신 배진수 작가님이 또 멘사시고 근데 그건 부심 부리는 건 한 번도 못 봤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본인 입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 항상 누가 얘기해줘서 알아 근데 그 얘기는 본인이 말해야지만 아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도 어디서 접하진 못했을 거야. 근데 물론 제가 평생 입을 꾹 다물었으면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야.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좁긴 하지만 인맥이 그런 멘사라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영민함이 느껴져요. 그걸 먼저 느끼고 나중에 멘사 회원이라는 걸 안 적도 많아. 아, 이 사람이 똑똑하다. 멘사라고 들어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 이 사람 되게 똑똑하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알고 보니 멘사야. 아.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철면수심은 어땠어요? 그 방송 좀 보시지 않았나요? 아니, 못 봤어요, 사실. 제가. 그러면, 네. 접한 적은 있죠. 그 제 방송에 나와서. 뭐 같이. 뭐 예, 축구 중계. 축구 중계도 있고, 예. 뭐, 포커를 할 때 같이 나오기도 하고, 목소리로.
네. 좀 어때요? 좀 멘사 좀 똑똑하다는 느낌을 받았나요? 어떤가요? 사실 지금 좀 놀랐습니다. 아, 유일한, 그럼 첫 번째 케이스인가요? 아,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멘사였는데, 똑똑하다고 특별히 느끼지 못했는데 멘사인 사람이 지금 첫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다른 멘사가 있나요? 단체는 하나예요. 아, 어이 멘사, 아이 멘사 이렇게 있진 않아요. 그 멘사가 이 멘사. 아니, 뭐, 맨손 사냥꾼이라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래요? 어떤가요? 느낌이. 처음에. 똑똑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나요? 아니, 근데, 그니까, 잘 못 들었어요, 제가. 많이 들어보질 못해서. 들었으면 느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몰랐다. 몰랐습니다. 이제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똑똑한 분이에요. 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네. 멘사 부심, IQ 부심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본인 부심을 부리시냐고요, IQ를. 장난식으로.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네네. 방송 요소로 컨셉으로. 그래요. 실제로 사석에서 만날 때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아, 그럼요. 사실 하는 사람 이상한 거죠. 아, 누가 그런 얘기 갑자기 해. 운을 띄울 때 내가 멘사인데, 그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갑자기 뭐. 아니, 그냥 농담처럼 할 수는 있죠. 막. 뭐 포커나 이런 거 딱 이겨놓고 이렇게 되게 막 잘 멋진 플레이가 딱 나오면은 나 멘사야. 그러니까 뭐 그럴 순 있어. 네. 근데 뭐 메뉴 고를 때나 이럴 할 때 내가 멘사 입장에서 야, 멘사니까 내가 고를게. 여기 이거 골뱅이랑 사실 그것도 개그죠. 아무튼 뭐 멘사 말 들어 이거. 철수 형님은 한국 멘사 협회장 투표하라는 메일도 오는 사람. 대단하시다. 아무튼 그런 거고. 근데 시간이 4시가 돼서 가야 돼요. 닫지 마. 이거 그냥 닫지 마. 월요일까지 켜놔. 컴퓨터 계속 켜놔. 월요일까지. 그러면은, 아, 이거 방법 없다. 빨리 하죠. 스케줄 부심, 스케줄 부심. 아, 갈 시간 되는데? 이것도 약간 꼴보기 싫어. 아, 저 다음 스케줄 있어서. 아, 제가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 촬영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스케줄 부심. 그리고 막상 끝내면은 바로 안 가고 막 담배 피고 있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빨리 지금 끊어야 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부심은 스케줄 부심이다.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요. 아, 근데 스케줄 있어요. 진짜로 저희가 진짜 가봐야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진짜 저를 가봐야 돼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빨리 가야 돼요. 이게 차가 돼. 막히니까 스케줄 때문에 빨리 이동하죠. 빨리.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미안합니다. 너무 바빠. 너무 바빠. 갑니다.